빠르고 쉽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으로는 홀로그램, 숨은 그림, 그리고 블록 인쇄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비춰보고, 기울여보고, 만져보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혁신적인 제로패스 감별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리뷰하는 국민주부 유튜버 봉PD입니다. 오늘은 제로패스 위조지폐 감별기를 소개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색을 알림은 사랑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간단하게는 뭐 현금 인출기에서 입금을 하다가 그게 위조지폐로 발견이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도 쉽게 보기도 했었고, 예전에도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봤는데 뭐 앞뒷면을 컬러 프린터로 인쇄해서 붙이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면, 요즘은 기술이 워낙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아주 정밀 감정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국과수에 보내서 그거를 추가로 감정을 한 후에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2020년 7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요, 1만원권이 60장, 5천원권이 48장, 5만원권이 11장, 1000원권이 10장 정도. 지난해보다는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위조지폐가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금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함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고 그리고 혁신적인 이 기계를 가지고 계시면 언제라도 쉽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제로패스 감별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제로패스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된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문입니다. 설명서가 영문이에요. 이제 뭐 컨택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본체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작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랄까? 왜 위조지폐 감별기라고 하면은 대부분 되게 투박하고 커다란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디자인이 너무 귀염귀염해요. 그냥 보조 배터리 같은 느낌? 이게 위쪽이고요. 그리고 옆면에 이렇게 전원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 연결하는 잭, 그리고 전원 버튼, 버튼이 있고 하단 부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미끄럼 방지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열 수 있게 돼 있어요. 구조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여자 손바닥 정도의 크기. 설명서를 보니까 이 제 거는 그레이 컬러고 블루랑 핑크 컬러도 있는 것 같아요. 지폐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장점은 지폐를 넣는 방향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관계가 없이 버튼 이런 거 안 눌러도 그냥 넣으면 바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죠. 별다른 사용 방법을 몰라도 그냥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두 번째 장점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주 작고 귀여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예쁜 매장에 그냥 이렇게 딱 놔두 인테리어 소품처럼 쓰실 수 있다는 점,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로패스의 위조지폐 감별기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리뷰하는 국민주부 유튜버 봉PD였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